안녕하세요. 캐나다 이민 소식을 전해드리는 통계TV 1분 뉴스입니다. 2022년 3월 10일 BC주 정부는 BC PMP 프로그램에 몇 가지 주요 업데이트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주요 내용은 특정 직업군에서 추가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었던 하이 디맨드 직업 리스트가 제외되며 전체 점수 200점 만점에서 190점 만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BC PMP 신청 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직업군의 지원자들은 해당 점수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체적인 선발 점수가 조금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헬스케어 근로자와 EC 유아교사 근로자들은 케어 이코노미라는 카테고리로 BC테크와 같이 우선순위 직업으로 구분된다는 내용입니다. BC테크 직업군은 이미 우선순위 직업으로 구분되어져 현재 BC PMP 선발에서도 따로 구분되어 선발을 하고 있으며 빠르게 이민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떤 방법으로 케어 이코노미 직업군 선발을 하게 될지는 다음 선발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 업데이트된 내용을 참고하면 BC테크와 비슷하게 케어 이코노미 카테고리로 선발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헬스케어 근로자와 EC 유아교사 근로자들은 BC 주에서의 이민이 조금 더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경력 조건에도 큰 변화가 생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전에 최소 2년의 현재 직업과 관련된 경력이 있어야 BC PMP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BC PMP 지원 시 현재 직업과 상관없이 최소 2년의 NOC 제로 AB 스킬드 직업군의 경력으로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지원자가 2년의 레스토랑 슈퍼바이저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유아교사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이전 슈퍼바이저 경력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경력 조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PGWP 국립학교 졸업생이더라도 NOC 제로 직군으로 더 이상 인터내셔널 그레듀에이트 카테고리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스킬드 월커 카테고리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캐나다 이민 장관 션 프레이저가 언급했던 필수 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 업데이트로 보여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둥기TV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